비전이나 전시에 관심이 있어도 생활이 어려운 청년들은 관람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정부가 올해 처음으로 19세 청년에게 공연과 전시 관람비를 지원하는 문화예술패스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없는 청년들은 문화예술에 접근하기가 그리 녹록지 않은 상황.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올해 청년 문화예술패스라는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했습니다. 청년 문화예술패스 발급 신청은 인터파크나 예스24 놀이집 또는 모바일 앱으로 접속하면 됩니다. 19세 청년은 인증을 해 회원 가입을 한 뒤 포인트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문화예술패스는 전국 19세 청년 16만 명에 한해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하는데요. 청년 문화예술패스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전시와 공연인데요. 전시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미술, 즉 시각예술 전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극, 뮤지컬, 클래식, 오페라, 그리고 발레, 무용 등, 그리고 국악까지. 정부와 서울시의 관람비 지원은 비슷하되 약간 차이가 나는데요. 서울 청년문화패스 지원 연령은 정부가 마련한 청년문화예술패스와 중복되지 않도록 올해부터 바뀌었습니다. 더욱 많은 청년이 공연과 전시를 접하게 되는 것은 물론 우리 문화예술계의 활기를 불어넣는데도 한몫 톡톡히 할 것으로 보입니다.